오늘 6월 23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마음의 양심에 찔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할꼬 하거늘.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요. 구원의 첫걸음의 반응이에요. 어찌할꼬가. 사람들은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은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물음이 어찌할 거예요. 구원의 첫 걸음은 뭐냐면 어찌할 거.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킨 뒤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첫 걸음이 바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찌할 거라는 답이 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늘 물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이제 회개하라. 그동안 삶을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랬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뭐냐면 이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감사하며 은혜를 받으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 가운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천명이었더라. 한 번 설교에 3천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3천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도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나머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그냥 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놔두세요.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징이 있어요. 변화되었어요. 뭡니까?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해. 네 거 내 거 없이 통용하게 된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그리고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고요. 그리고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으로 마음을 음식을 먹는 떡을 뗐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요. 무엇일까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여서. 수평으로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합니다. 나눠줍니다. 서로 기도해줍니다. 수평과 수직의 구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탄생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은혜 받고, 또 예배 후에는 서로 통용하며 나눠주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이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